남녀 사이에 친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? 저는 없습니다. 오빠는? 아니 있죠. 어? 있어요. 있다구나. 너는? 저도 약간 없다. 네?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. 어, 진짜? 아니 저도 어릴 지금 20몇 년 동안 활동하면서 제일 그래서 친하다고 생각하는 여자친구는 황보랑 심은진인데 그럴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그 아, 상상이 안 되는구나. 어, 그리고 서로 그 전 네, 이런 것도 다 알고. 막 십몇 년 전에 초창기에 만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있어요. 거의 20년이죠. 네, 네. 그냥 이런 친구다 보니까 얘 빨리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더 앞서지. 저는 절대 남녀는 친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면 이게 친구의 베이스 감정이 뭐야? 사랑. 그지. 우정. 호감. 호감이잖아. 호감, 호감. 근데 그게 감정이 어느 순간 이렇게 될 수가 맞아. 있다니까. 한 순간이야. 실제로 제 아내랑 저랑 가장 가까운 남사친 여사친이었다가 갑자기 막 예뻐 보여요. 그게 어느 순간 그렇게 된 거야? 바로 온다니까. 그러니까 이게 그게 라식하기 전이야? 오빠 아니 이제 20대 초반 때인데.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냐면 저는 힘든 상황인데 제가 재수라고 삼수를 했거든요. 재수가 끝나고 제가 또 술 한 잔 같이 하다가 고백했구나. 미안, 나 이러면 안 되는데. 헐. 내가 널 여자. 그래서 여자로 봐도 될까? 그랬더니 뭐래? 그래서. 안 된다. 친구를 이렇게 싫은 거야. 안 된다. 그래가지고. 딱 그 마음이었어. 내가 이미 널 여자로 봤으니 친구처럼 전화는 못 할 것 같다. 어떡해. 전화기를 없애고 이제 진짜 연락 안 할 거야 하고 나서 3개월 동안 제가 한 20kg 살 쪽 빼고. 안경 쓰고 있었는데 안경 벗고 렌즈 끼고 딱 해가지고 우와 영웅 같아. 이날 한번 보자. 못 알아본 거 아니야? 누구세요? 이런 거 놀래더라고. 근데 뭔가 되게 낯선 남자 만나는 느낌. 야 완전 성공했다 작전. 만약에 살을 20몇 킬로 안 뺐으면 오빠 그런 얘기도 제가 했을 거 아니에요. 너 나 살 빼서 그냥 외모 이렇게 달라지니까 그런 거야 라고 했더니 아니 뭔가 마음 먹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줬다라는 게 너무 고마웠어. 너의 노력이 좋았던 거지. 근데 20kg 빼기 진짜 힘들었어. 힘들지.